첫 번째는 메종 미네드 니트입니다. 총기장은 조금 짧은 편이고 세미 오버핏에 어깨라인도 많이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앞쪽이랑 뒤쪽에 이렇게 절개라인이 디자인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색도 이쁘고 원단도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혼용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색깔은 베이지랑 아이보리가 무난하고 갈색은 코디를 잘할 수 있으면 이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크롭 기장에 볼륨감이 꽤 있는 세미 오버핏 니트입니다. 총기장이 51cm로 짧아서 크롭한 느낌을 잘 살려서 코디하기 좋고 키가 작은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레이색 바탕에 믹스 컬러 원사를 사용을 해서 오묘한 색감이 있는 니트입니다. 이 제품은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미 오버핏에 어깨가 드롭돼 있고 박음질이 배색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도 이쁘고 원단도 벨벳 소재여서 고급스럽습니다. 원단이 얇은 편이고 목구멍도 조금 넓어서 몸이 좋은 분들이 입으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메종 미네드 니트는 가격 대비 원단이 좋지는 않지만 그만큼 디자인이나 핏이 특이하고 트렌디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앤더슨벨 니트입니다. 색감 조합이 이쁘고 원단 조직 모양도 특이한 니트입니다. 앤더슨벨만의 독보적인 느낌이 있는 디자인과 색감입니다. 가격은 11만원대였는데 지금 세일을 해서 5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니엥 니트입니다. 오버핏을 뒤집어 놓은 듯한 마감이랑 배색 스터치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매년 나오는 디자인이고 가디건도 인기가 많습니다. 검정색은 별로고 아이보리랑 올리브색이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토머스 모어 니트입니다.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고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의 나그랑 울리트입니다. 울이 65%고 나일론 폴리가 들어가서 원단이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색감도 기본적으로 이쁘고 디테일들도 토머스 모어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가격도 5만원대로 저렴해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나그랑은 잘못 입으면 어깨가 더 좁아 보일 수 있어서 어깨가 많이 좁은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 중에는 기본 스타일의 얇은 100% 울리트도 좋고 그리고 캐시미어가 5% 들어간 키시 울리트도 괜찮습니다. 니트는 이너로 입을 때 아우터보다 얇고 부드러워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스타일이고 얇고 원단이 좋은 니트들이 활용도가 가장 높아서 먼저 구입을 하면 좋습니다. 니트 컴퍼니는 기본 스타일의 캐시미어 100% 제품들을 나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 니트는 울리트보다 가볍고 더 따뜻하고 촉감도 부드러워서 포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목폴라랑 목크넥, 라운드 가디건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고 색감도 적당히 있습니다. 밝은 피부에는 아이보리부터 베이지색이 잘 어울리고 어두운 피부에는 갈색부터 검정색이 잘 어울립니다. 얼굴이랑 비슷한 색이나 톤으로 고르면 됩니다.